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국타운에 있는 칼카자가 산. 산 전체가 검은색의 커다란 바위들로 덮여 있어 블랙 마운틴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산은 퀸즐랜드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리는데 이 산에서 계속해서 의문의 실종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종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 말 등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사라져버리곤 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림자 같은 것이 목격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칼카자가 산에서 비행하는 것을 기피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산 근처에서는 비행기의 항법 장치가 고장났으며 이상한 난기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칼카자가 산에서는 자기장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199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어떠한 자기장이나 방사능 수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조종사들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되었다고 한다. 사실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은 칼카자가 산을 죽음의 산이라고 부르며 절대 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산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 전설이란 산에는 데빌데빌이라는 붉은 눈의 괴물이 살고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들을 끌어들여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에 접근하는 청년들을 용감한 전사로 칭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온 백인들은 원주민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산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처음으로 기록된 실종 사건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2년 7월 쿡타운에 살고 있는 카우보이 필립 그레이너는 동료와 함께 소를 몰고 자신의 목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한 눈을 파는 사이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칼카자가 산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레이너는 동료들에게 소를 부탁하고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를 쫓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물론 달아난 소와 그가 탄 말까지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몇 년 후 슈거프 잭이라는 범죄자와 그의 공범 두 명은 총격전 이후 칼카자가 산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산을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13년 후 또 용의자가 칼카자가 산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쿡타운의 라이언 경관은 현상 수배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용의자가 차에서 내려 칼카자가 산으로 도주했고 라이언은 그를 추격하겠다는 무전을 보낸 뒤 용의자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용의자는 어느 동굴 입구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고 라이언 경관은 용의자가 안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그를 찾으러 가야 했지만 이미 산의 괴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용의자와 라이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1882년 11월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해리 오웬스는 칼카자가 산 쪽으로 뛰어가는 소를 보고 그 소를 잡기 위해 말을 타고 쫓기 시작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그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같이 일하던 조지 호킨스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도 해리 오웬스를 찾기 위해 칼카자가 산으로 향했는데 그 역시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둘을 찾기 위해 목장과 칼카자가 산 인근을 열심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칼카자가 산을 수색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경찰은 수색팀을 꾸려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두 명의 경찰관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전사로 알려진 원주민 경찰관이었는데 산 중턱의 동굴을 조사해 보겠다고 무전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전이 끊기며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만이 돌아왔는데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1920년대에는 두 명의 청년이 칼카자가 산의 미스터리를 풀겠다며 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실종됐으며 그 둘을 구하겠다고 올라간 다른 사람들마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1932년에는 해리 페이지라는 이름의 배낭여행자가 칼카자가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되었고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헤이지의 시신만이 발견됐을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실종 원인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칼카자가 산으로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산 밑에는 비밀 기지가 있으며 외계인이 사람과 동물을 텔레파시로 끌어들여 잡아들인다는 등의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동굴 탐험가들은 칼카자가 산 부근에 있는 킴벌리 지방 동굴 벽화와도 연관을 지으며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고대 원주민들이 그린 것 같이 생긴 벽화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한 생명체들이 그려져 있다. 이 존재가 바로 사람과 동물이 실종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의문을 풀어줄 생존자가 나타났다. 그는 칼카자가 산의 동굴을 탐험하고도 살아남았는데 그의 이름은 리로이 금광 탐험가였다. 그는 마을 주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깨어난 후 그가 설명한 동굴에서의 이야기는 매우 놀라웠다. 저는 리볼버 권총과 전등을 들고 칼카자가 산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칼카자가 산에 관한 전설과 실제로 근처에 접근했다가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전혀 겁이 나지 않았어요. 소문이 좀 부풀려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탐험가였으니까요. 처음에 산 근처 숲을 탐험한 저는 주위의 고요함에 놀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새가 단 한 마리도 울지 않고 곤충의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많은 숲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탐사를 계속하면서 주변 환경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산 밑에 뚫려있는 동굴 입구를 들어서며 동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요한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굴은 무척 깊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고 들어가면 갈수록 폭은 좁아졌어요. 한 15분을 계속 내려갔나요? 통로는 큰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전등으로 동굴 내부를 비춰본 저는 오른편에 몸을 구부리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몸을 굽히고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 길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꺾여 있었어요. 허리를 구부린 채 탐험을 계속하던 저는 갑자기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멈춰섰습니다. 그때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동굴 속 어둠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전등이 밝지 않아 그 물체가 무엇인지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순간 갑자기 무언가 제 머리 위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 몸을 숙였는데 어둠 속에서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때마침 전등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주변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누군가 분명히 저를 쳐다보는 느낌은 점점 더 세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등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저는 무조건 왔던 길로 돌아서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그 당시 제 시야는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어두웠고 제 근처에서 악취를 풍긴 물체는 소름 끼치는 여린 소리를 내며 저를 뒤쫓아왔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을 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 물체가 저를 공격하면 방향을 확실히 파악한 후 총을 쏘려고 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고 또 헤매다 저 멀리 출구 같은 작은 빛이 보이더군요.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뒤쫓던 물체를 피해 미친 듯이 출구 쪽으로 달려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바닥에 쓰러져 동굴 쪽을 보니 인간의 눈 높이가 되는 지점에 빨간 눈알 두 개가 번쩍였다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마을까지 쉬지 않고 달렸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리로이가 본 빨간 눈을하고 역겨운 악취를 뿜어내는 괴생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의문의 실종 사건과 괴이한 현상이 끊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칼카자가 사는 호주의 국립공원 중 하나이며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칼카자가 사는 여러 개의 탐방로가 있으며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야간 산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현상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칼카자가 산에서의 실종 상황, 발생 건수 등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높지 않다. 그렇다면 왜 칼카자가 산이 죽음의 산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칼카자가 산의 실종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곳은 수천 개의 검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산이라 길 찾기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카자가 산 자체가 아주 넓은 지역인데다 길이 상당히 복잡해서 등산로를 벗어나면 길을 잃기가 쉽다. 게다가 미끄러지기 쉬운 겹겹이 쌓인 바위 밑에는 매우 깊고 큰 틈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또 해당 산의 상층부에는 기온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악전후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칼카자가 산에서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 누군가의 주장처럼 외계인들이 텔레파시로 동물들이나 인간들을 불러들인 것일까? 죽음의 산 칼카자가에서 실종된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